다른 나라의 코로나19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옆 나라 일본에선 진단 검사 수가 너무 적어서 확산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 뒤늦게 일본 정부가 검사 기준을 완화하며 쉽게 검사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7.5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흘 이상 계속돼야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도 이틀 이상은 고열 증상이 있어야 한다. 지난 2월 중순 일본 정부가 정한 감염 검사를 받는 기준입니다. 검사 문턱이 높아 의사가 진단 검사를 의뢰하기 어려웠고 검사를 의뢰해도 보건당국이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그 결과 인구 10만 명당 검사 건수가 지난달 말까지 독일과 이탈리아는 약 3천 건, 한국은 약 1,200건인데 비해 일본은 고작 188건에 그쳤습니다. 검사 부족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일본 정부는 나흘 이상 발열 같은 검사 기준 수치를 모두 없애고 의심 증상만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해열증도 人によってそれぞれですから、高熱だと思った方はすぐ行っていただく。 일본 정부가 미적대는 사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이미 자구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각 자치단체들은 보건소 등 당국을 거치지 않고 의사 판단으로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고 승차 검사나 도보 검사소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확산 초기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는 게 급선무였다고 강변하지만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